제가 그 11번의 강의를 여태까지 쭉 그 해온 그 바탕에는 일관된 게 있습니다. 일관된 게 뭐냐? 그건 역시 제 사상이죠. 일관된 저의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몸이라는 개념이에요. 몸.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인간을 갖다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여기 사피엔스라는 이 말은 인간의 정신, 뭐 이성 이런 지혜.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이런 30만 년 전에 이 종자가 나오면서 남다른 그 지성을 보였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난 이게 역시 서구적 사고라고 생각해. 우리는 여기다가 나는 호모 모미엔스라고 해야 된다.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는 몸이지 정신이나 육체라는 거 개념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안 된다. 결국은 인간은 몸의 존재다. 그래서 몸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근세의 철학의 출발이라는 게 데카르트라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유명한 게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즉 뭐냐면은 나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게 나의 존재의 주체가 결국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나의 생각이라는 건 정신을 말하는 거거든. 육체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데카르트는 그래서 가장 우주의 본질적인 실체로서 정신과 육체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체라는 말이 이 서해 철학에서는 중요한 말인데 이 실체라는 말이 자기 존재를 위해서 타자를 필요하지 않는 것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신은 정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육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물체는 물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정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대 철학이라는 거는 항상 이런 심신 이원론 속에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은 뭐 인간의 심리를 다루고 물리학은 물의 리치를 다루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나뉘어졌다가 20세기 와서 이제 이런 서구적 근대적 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말하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몸. 이 몸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몸이지만은 우리 마음도 이게 마음이고 몸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말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몸과 마음이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털끝 하나에도 정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신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묘합으로서의 항상 이 하늘과 땅의 기운이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하늘과 땅을 할 때도 이 하늘은 이데아적인 것으로 보고 이 지라는 건 물질적인 거로 봐가지고 이 땅과 하늘도 교섭이 없는 걸로 사실은 분리돼 있거든. 그런데 그럴 수가 있냔 말이야. 인간이라는 건 이 우주 자체가 하늘과 땅이 우리 지구도 땅이라는 건 항상 하늘로 보내고 하늘은 또 땅으로 비를 보내가지고 이 순환하는 가운데서 만물이 태어나고 이 만물 중에서 이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왔는데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이 하늘과 땅이 항상 운행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경락이라는 말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침이라는 거의 원리가 이 열두 경락이 이렇게 흐르는 이게 하늘과 땅이 우리 몸속에서 흐르는 그 어떠한 이치를 표현한 건데 얼굴을 보니까 억지로 아는 척하느라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이걸 저 테마를 돌리자고. 이게. 아, 괜찮았어요. 괜찮아? 아, 괜찮아. 오케이. 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아니, 뭐 경락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아. 아니, 마사지 아니야, 마사지. 그러면은. 땀나. 그래서 인간을 몸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몸으로. 몸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남녀가 만났을 적에도 사실은 이, 우리가 가장 이 서구 이 근대 사상에 있어서 오큘로센트리시즘이라 가지고 항상 시각 중심으로 보는 걸 보거든요. 왜냐 인간의 감각에는 제일 먼저 직접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여자를 만났는데 가서 뭐 냄새부터 맡지는 않잖아요. 딱 보면 시각으로 저기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아무리 시각적으로 아름다워도 딱 미아이를 보는데 안 맞는 게 있거든. 이 각관적으로 다 맞는데 자기들만 그 뭐냐면 아마 그 두 사람의 창재기가 창재기에서 그 교류되는 기가 안 맞았을 거예요. 그 모르는 거라니까 사람이라게 딱 이게 앉아 있어서 딱 하면은 그게 몸으로 교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감각도 나는 몸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내가 살아가는 원칙이기도 하고 난 오늘날까지 지식을 추구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처럼 몸에 대해서 민감하게 몸으로서 산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운동하고 뭐 이 모든 것이 내 생활을 보면 나의 몸의 철학을 구현하고 있는 방식으로 산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인간의 문명의 주체는 몸이다. 우주도 몸이고 인간도 몸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주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도 이 몸 속에 있는 거고 다 있어야 돼요. 이 몸이라는 게. 근데 이 몸에 이 우리가 이제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 이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문명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문명이라는 건 이렇게 이 문자가 있고 밝은 세상 아니에요. 이렇게 문명이라는 게 그러면 이 문명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선미라고 보통 이 문명의 가치라고 하는 건 이 진선미가 있어야 문명이다 이렇게 서구인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이라는 거는 이거는 트루스니까 이거는 사실을 밝히는 진리. 그 진리라는 세계가 우리는 대금 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엉뚱한 성서말을 인용해 가지고 잘못 쓰고 있지만 진리는 사이언티픽 트루스예요. 그러니까 과학. 과학의 세계만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라고 해야 돼요. 참 거짓을 따지는 그 베리피케이션 하나의 그 증명 이 경험에 그 의거한 하나의 사실의 확인들이죠. 그 과학이라는 게 그리고 선이라는 건 이런 걸로 또 해결이 안 되는 우리의 윤리적 가치 모든 이 윤리적 세계를 포함한단 말이죠. 그리고 미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그 모든 우리가 예술이나 이런 심미적 세계, 예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모든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이 진선미가 이 우리 문명을 구성하는 3대 요소라고 서양인들이 말하는데 이 3대 요소가 진이 참으로 진이 되고 선이 참으로 선이 되고 미라는 게 참으로 미가 되려면 이게 뭐냐면은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지난번에 아름다움에 대해서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은 모든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유지가 불가능해요. 완전한 것이 완전한 그 상태로 정적으로 정태적으로 보존될 수가 없어요. 모든 완전성의 정태적 보존이라고 하는 것, 정태적 유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완만한 부패, 퇴락을 의미해요. 결국은 그거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 손톱 하나도 여기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 모습을 유지하려면 계속 자라나고 깎아내야지 유지되는 거지. 이게 아무것도 없이 이 상태로 유지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자라나오지 않으면 이게 줄어들잖아요. 손톱이 그냥 내려가요. 그러니까는 이 모습을 유지한다는 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비너스의 모습도 유지가 되려면 계속 자라고 계속 깎아야만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정적인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라는 말도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이 보수라는 말도 뭐냐면 그 아름다운 그 무엇을 과거에다 놓고 그것을 그대로 지킨다, 이런 생각들이거든. 근데 보수라는 말 자체가 우주의 원리에 역행하는 엉터리 말이에요. 보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보수라는 것은 끊임없는 창진이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는 creative advance, 그 창조적인 전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진에 가장 진을 진답게 하고 선을 선답게 하고 미를 미답게 하는 것은, 나는 이게 뭐냐, adventure, 하나의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모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모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그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모험을 하는데, 그 모험에, 문명이 지향하는 그 모험에 이 모든 걸 통합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평화다 그거예요. Peace. 네? 궁극적인 가치가 평화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을 하기 위한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서 그 문명이 아니죠. 그 나쁜 새끼들, 그 전쟁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도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거는 싸우기 위해서 산다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하고 공존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든 우주적 몸이든 이 우주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 우주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도, 전쟁을 하는 하나님은 나쁜 새끼들이거든요. 그런 신들은 없어야 돼. 구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그 지겹게 구약의 하나님에서 신음하는 갈릴리 민중들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율법의 구약에서 말하는 야훼가 아니라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다, 평화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걸 전부 뒤집어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기독교 신앙도 잘못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오늘 통탄할 사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문명이 지향한다는 거는 평화인데, 평화라는 건 뭐냐? 평화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스님도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평화라는 걸 나른한 상태로 오인할 수가 있다. 사람이 나른해지는 거. 저 사람은 말썽 없어. 평화로워. 이 마비 상태. 이 평화라는 건 마비가 아니라 아주 액티브한, 이 거절이 아니고 거부가 아니고 이 쇠락이 아니라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가운데서 평화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 근데 이 평화라는 거와 이 하나의 대척점이 있는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황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청춘이라는 개념이에요. 평화와 청춘. 이게 또 황당한 것 같이 연결이 좀 어렵지 않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오늘 유난히 걱정하시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개념이 어떻게 청춘과 이게 저기 되냐 하면은, 뭐냐면 내가 제주도 평화공원에 가서도 이 강의를 했었거든. 근데 이 평화와 청춘이라는 게 뭐냐면,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청춘의 가장 심오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을 체험하지 못한 순결한
몸이에요. 청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비극을 통해서 달성되는 게 평화예요. 왜냐면 인간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얘는 여기 지금 존재하기 위해서 별로 비극적인 거는 지금 얘가 지금 자기가 내가 비극적으로 살고 있다 이러지 않을 거라고 얘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이런 풀에 비해서 고도의 의식을 진화시켜 왔기 때문에 모든 것도 자동차도 이 복잡한 전자 기계가 많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많고 그만큼 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옛날 집차가 좋은 거야 내가 보기에는. 군용 집차 그게 난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뭐냐면 지금 막 발전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섬세하고 가장 고등한 의식을 달성시켰지만 반면에 가장 비극적 존재라는 거지. 인간처럼 이 비극을 체험하지 않을 수 있는 컨디션에 우리가 있질 않아요. 우리가 항상 인간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게 비극인데 그러기 때문에 좌절도 심하고 고통도 심하고 그러니까 사실 청춘이라는 게 아름답다 그러지만 어느 미친이 청춘이라는 것처럼 항상 좌절과 고통과 이 디스트레스, 이 페인에 있는 상태가 근데 청춘이라는 게 항상 돌이켜 볼 때 아름답다 그러지. 돌이켜 볼 때. 그러나 청춘 자체는 엄청난 그러한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청춘의 그러한 열정이 비극을 통과하면서 달성되는 것이 그 비극을 체험하고 비극을 이해하고 비극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수확해낼 적에 평화라는 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마 저 친구가 그 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하고 아버지 저 얘기하고 제주도 사람들의 역사를 생각하면은 아마 내 얘기가 좀 깊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민족은 대대적으로 이 원래 우리가 고려 말까지, 그러니까 고려 말, 고려까지, 그리고 고조선, 단군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고려 말까지는 아주 크게 보면, 난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현대의 모든 사학의 사학도들이 밝혀내고 있는 진리는 이 방향으로 가는데 뭐냐면은 고려까지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전혀 그 어떤 위계적으로 꿀리지 않는 오히려 중보다 위에 있으면 위에 있었지 꿀리지 않는 황제국이었어요. 신라 백자 고구려도 김부식이 삼국 사기를 쓸 적에 본기로 썼어요. 신라 본기 고구려 본기 이건 뭐냐면 본기라는 건 천자의 나라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이 삼국시대로 갔어 고려에는 이거는 고려는 우리 민족에서 가장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입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당장 거기 있는 유물들이 증명을 하잖아요. 고려 상감청자 고려 자기는 당대 어느 자기보다 탁월하고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의 세계에서도 고려에서 만든 대장경이라는 건 전 세계의 모든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탁월한 에디션을 골라서 그걸 다 판각을 해서 그걸 해인사에다 갖다 놨는데 이걸 갖다 무슨 몽고 친일 뭐 이런 그냥 그래서 거기 누가 이렇게 해서 잘 보존해놨다 여러분들 그냥 불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 세계 역사에서 그렇게 무거운 헤비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문화 자산이라는 건 전 인류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세계의 불교 학문이라는 게 다카쿠스 준지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정대경경을 편찬할 적에도 뭐냐면은 고려 대장경의 위용에 압도돼서 다 편찬한 거예요. 그걸 자료로 해서.
고려만 해도 지식 그룹이 뭐냐면 하버드 대학 같은 게 수백 개가 고려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각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한자를 다 알아야 각하는 거지. 그거를 한 20년도 못 되는 시간 동안 그걸 각해냈다? 그거는 우리가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 고려의 역사를 쓴 고려사를 보면 고려를 세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려 세가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제후국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이거 원래 황제고 유물이 다 고려의 황제에 이게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세가로 만들어 놓으니까 조선 왕조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걸 혁명을 일으켜서 거꾸로 틀렸지만은 여기에 이 고려 제국의 모든 것을 전체로 격을 한 격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황제국이었던 고려를 전부가 이 제후국의 변방의 국가로서 만들어 버려야 되고, 조선 왕조를 만든 사람은 철저히 자기들을 제후국의 나라로서 자처하고. 이 사실은 내가 이 고려사하고 이 조선 왕조 실록이고 그런 거를 요새는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제 한문을 해서 좀 쉽게 읽는다 그래도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아, 예를 들면 태조 실록부터 뭐 이 세종 실록까지 요 주변은 다 재밌어서 다 좀 봤는데, 그걸 읽으면은 이 실록이라는 거는 절대 영역하면 안 돼. 아. 왜냐면은 이거는 궁정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그 서류로서 그냥 간직하기 위해서 만든 문헌이지, 남들에게 읽으라고 만든 문헌이 아닙니다. 아. 근데 그래서 이게 아주 내부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데, 이거 보면은 정말 형편이 없어요. 그 이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일본 사람들이 조작한 거로 생각했거든. 근데 조선 왕조의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사대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게, 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또 트럼프라는 훌륭한 대통령이 들어서셔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평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도움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한국인들이 뭔가 자기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로소 요즘 이제 그 평균화된 세계 속에서, 아, 우리가 그렇게 못 산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근데 이게 고조선으로부터 고려까지 내려오는 그 거대한 역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조선조 500년 동안 진 눌렸어,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 고구려야말로 우리 민족의 청춘이에요. 청춘인데 그 청춘이 2조 500년 동안의 비극 속에서 너무도 처절한 온갖 체험을 다한 거라. 이건 사실은 조선 왕조가 500년을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거는 넌센스고,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올방구 중에 올방구라고.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유지된 거예요. 그게 절대 유지될 가치도 없었고, 내가 생각하는 거기엔 반성의 여지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은폐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러한 조선 왕조의 유산을 그냥 몸으로 그냥 그 지배자의 그러한 비열한 논리를 몸으로 계승하려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오늘날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조선왕조라고 하는 것은, 조선왕조라고 하는 왜 비극이냐면은 우선 이 조선왕조는 사실 왕권이라고 하는 게 이 신권보다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권의 이 조선왕조는 여러분 왕의 나라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조선왕조를 유지한 것은 이 사림들이라고 하는 이 사림들의 그 어떠한 파워 밸런스 속에서 왕이라는 게 존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고려 말에 정도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개혁적인 마인드, 조준이라든가 정도전이 이런 사람들은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를 들면 토지 문제만 해도 국가에서 전체 몰수해가지고 지금 고려 말에 아주 그 민중들의 그 어떤 참담한 이 현실 속에서 국가에서 땅을 혁명을 이렇게 다 뺏어서 경자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땅을 다 놓아주는 이런 아주 토지 공개념 그 개념을 가지고 경자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자 이렇게 아주 레디컬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이런 진보적인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 쿠데타에 성공을 했지만은 그 반면에 뭐 이색이라든가 정몽준이 이런 사람들은 좀 온건하게 가자 그리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아주 강력한 개혁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결국은 이들이 또다시 지들이 개혁했던 대상으로 되고 말아요.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조선조 초기부터 공신들, 훈구 공신들은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고려 말에 이색이라든가 정몽주를 이은 이 사람들은 초야에 있어서 일종의 살인이라는 그 물줄기를 형성하게 돼요. 그러다가 밀양 사람 김종직 그리고 그 제자 김경필 그다음에 그 밑에 조광조라는 이제 탁월한 인물이 나와서 중종 시기에 이제 조광조가 그 이제 뭐 사약을 받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 호남 가에도 능주의 붉은 꽃은 근데 그 능주의 붉은 꽃이라는 게 사실은 조광조의 사약 받고 죽는 거를 상징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 사림들의 초기부터 훈구파와 사림의 대립이 은연 중에 있었지만 사림들은 향촌에서 자기 세력을 키워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결정타가 뭐냐면은 우리 민족의 가장 처절한 비극이 내가 보기엔 세조의 찬탈입니다. 세조가 세종대왕이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를 했는데도 세조가 자기 조카를 죽이고 그 단종 애사라고 하는 이거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분들 생육신, 사육신의 얘기를 알지만 이 세조의 찬탈에 가담해서 세조에 붙은 세력들 이들이 완전한 훈구파를 형성해 가면서 이 공신들 세력을 형성하니까 결국은 이들이 이 훈구파를 치고 나오면서 이 조광조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조광조는 처음에 지치주의라는 아주 엄격한 유교의 사상을 가지고 그 훈구파에 나섰지만은 결국 좌절하고 말고 그러다가 이제 선조 때쯤이나 뭐 그 때에 가면은 사림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림들이 대거 등장하게 될 적에는 사림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혼구파와의 싸움에서 사림이니까 사림이라는 건 하나의 단결된 하나의 야권을 형성했었는데 이런 분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뭐예요? 정권을 잡게 되면 지들끼리 쌈박질하는 거지. 그래서 최초로 동서분당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고 또 무슨 서인은 노론 소론으로 나뉘고 이러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아는 내가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영조 때 가면은 거의 완벽하게 이 소위 말해서 남인은 남인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라지고 노론이라는 세력이 틀을 잡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조가 아주 대단히 위대한 임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정조처럼 이 전 인류의 모든 군주를 통틀어서 정조처럼 유식한 사람이 없어요. 왕이라고 하는 나는 세부적인 그 사람들 그 책들을 읽을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읽은 책을 난 대강 다 읽은 사람이니까 그 실정을 알 수 있잖아. 근데 정조는 지식이 어마어마 공부를 지독하게 했어.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그렇게 지독하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뻥꾸라들이야, 대개. 뻥꾸라라고. 이게 문제가 커요. 정조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정약용 같은 사람도 물론 왕이라서 그렇겠지만 지식을 겨루자고 덤벼들면 정약용 같은 그런 대가도 정조 앞에서 실제로 졌다니까. 벌벌 떤떤 떨다니까. 그러니까는 정약용이 말하는 게 이게 정치가 중요한 거지. 지금 지식 자랑을 우리랑 하는 게 뭐로 의미가 있냐. 초기 문신이라고 모아놓고 종아리까지 때렸거든. 정조가. 너희들 이런 것도 모르냐 하고 말이야. 그런데 정조의 관심은 사실은 억울하게 지금 죽은 이 사도세자에 대한 그 한 맺힌 이 트라우마에 모든 것이 사실 갇혀 있지. 이 민족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이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러한 고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화성도 만들고 새로운 어떠한 미래에 대한 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 정약용 같은 사람도 뭐 그 형제들도 그냥 죽여버리고 예수 좀 믿는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아니 정약용 같은 사람을 왜 강진에 유배 보냅니까? 뭐 강진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다산 초당에서 엄청난 책을 썼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을 불란서 신부한테 부탁해가지고 옥스퍼드에다 유학을 시켰어야지. 아, 그 시절이었어요. 일본 사람들 실제로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중국 사람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불란 신부들한테 얘기만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소르본대 대학에 가서 다 조선의 지성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전혀 그 주작 정통주의에 갇히는데 자 이런 말하면 끝이 없어. 이거 들을만해? 얘기 들을만하냐고? 네. 아부를 하려면 철저해. 자 보자고.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하면은 이 가슴에 그냥 피눈물이 나는데 내가 이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정말 근데 조선 역사를 바라보는 가장 핵심은 이런 붕당 정치는 그 나름대로 서로 죽이는 거고 왕은 앉아서 자기 권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왕의 권력이 왕이 신하보다 권력이 없을 수 있냐? 어떻게 신하가 왕권을 그렇게 제약할 수 있냐? 간단한 거예요. 정규 군대가 없는 나라예요. 조선이라고 군대가
망가진 나라예요. 고려에서 완전히 조선으로 오면서 문치국가를 만들면서 거의 그러니까 군대가 없는 한 왕권이라는 거 의미가 없어요. 어? 지가 그냥 호통 치면 신하들이 알아서 그 명령을 수행한다는 거지 신하가 아, 샹하고 팍 찌르면 죽는 거야. 샹은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샹 이상. 조선 왕조에 예를 들면 송시열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이 노론에서 예송이 났을 적에도 뭐라 그러냐면 그 왜 3년 복이냐 1년 복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왕이라고 그러면 3년 상을 입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1년 상을 한다는 건 야 인마 왕가라고 그래봐야 우리 사가 우리 살인의 우리 선비들의 가의 그 관리에 따라서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가를 그냥 이 사가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 살인의 법칙대로 니들 놀아라. 그러니까는 왕을 그렇게 봤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중종 반정 중종 반정이랑 인조 반정이라는 건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중종 반정이라는 건 연산군이 워낙 개판을 치니까 참다 못해서 모든 국민이 다 합의해서 몰아낸 거니까 그 정통성이 있어요. 그러나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몇몇 소수 정당이 자기들 구미 안 맞는다고 왕을 갈아친 벌써 거기에 가면은 조선 왕조는 끝난 거예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선조가 이 서울을 버리고 떠나갈 때 이 궁궐이 탔는데 제일 먼저 궁궐이 탄 게 아니라 그 앞에 관청이 두 개가 타요. 하나가 예장원이라고 해서 노예문서를 관장하던 예장원이 타고 하나는 뭐냐면은 형조가 타거든. 형벌을 내리던 놈들. 국가를 이미 민중이 인정을 안 한 거지.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고 형조를 모든 경찰력의 그 총집 그건데 본부를 태워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왕조를 바라볼 때 가장 본질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결국 세제입니다. 세제, 세금. 세금을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뭐냐면 전세가 있고 토지세지 토지. 땅에서 나오는 전세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 신역이라는 게 있어요. 신역이라고 이게 요역이고 이 군역이고 이런 그저 공사할 때 끌려 나가기도 하고 군대 정규군이 없으니까 항상 이제 민병 이게 다 합치 시대니까 이 신역을 하고 그 다음에가 이 공납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납이라고 옛날에는 고려시대 때문에 이제 당나라 방식으로 조용조라고 불렀던 건데 이 세 가지가 큰 문제인데 전세는 이게 이해가 되지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면은 거기서 일정 부분은 국가에다 세금을 내라 그리고 이 전세는 그렇게 과하지 않았어요 전세는 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일결당 네 말 정도만 내면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해결이 된다 되는 거는데 이 신역이라든가 이건 내가 다시 얘기를 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게 공납이었다고 이 공납이라는 건 원래 지역에서 특산물이 나잖아 특산물이 그러면은 제주도는 귤하고 제주도 사람들한테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귤하고 전복. 그다음에 말. 이 세 가지 아이템이 아주 끔찍한 공납 아이템이라고. 그때도 귤이 있었어요? 아, 그 귤은 조선 왕조 초기부터 있었고 집현전 학사들도 맨날 저 제주도 귤 오기만 바라보고 귤을 한번 까면 아, 좋아하고 훈민정음 만들면서도 귤. 귤 까드시면서 하셨어요.
문종이 그걸 특별히 좋아해가지고 그 전부 제주도에 올라오거든요. 왜냐면 제주도까지 그걸 안전하게 빨리 궁으로 도달하려면 그 배로 와야 되고 네. 풍랑만세 가라앉기도 하고 하도 지겨우니까 이놈들이 뭐냐면 봄이면 가서 귤나무 귤 이 꽃이 피면은 꽃의 개수를 쉬어가지고 이걸 내라고 그러니 야. 거기에 10분의 1도 안 열리는데 그래야 꽃 피는 게 무서워가지고 뜨거운 물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나무를 죽이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 공납이라는 게 지금 나도 예를 들면 아유 우리 저 내 독자들 중에서 아 우리 동네 나는 특산물인데 한번 잡숴보세요 하고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납이라는 건 왕 임금님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에서 지역마다 특산물 한번 잡숴보세요 하고 소량을 보냈던 건데 이거를 세제로 만들어가지고 어느 지역은 뭐 얼마 이렇게 딱딱 배정을 해서 전국을 그렇게 하니까 이 공납이라는 게 거의 이게 낼 수가 있나 이 공납이라는 게 그 특산물이라는 게 어느 해는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잖아. 그러면 그 불쌍한 민중들이 가서 딴 지역에서 사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못 내면은 뭐냐면 쌀로 대신에 내라. 근데 나 이게 계산해보면 이게 여기 한 결당 4두라 그러면 여기는 한 결당 7, 80두를 낸다고. 이 공납에 이것이.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이 공납을 하려면은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공납제도라는 걸 없애버리고 대동리라고 해서 이게 쌀로 거쳐 이게 대동법이거든. 그 우리가 김육의 대동법이라는 거 이 역사에서 알지만 이 대동법이 뭔지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냐면 이게 대동법이라는 건 세제를 일류로 해서 우리가 쌀로 낼 테니 왕께서는 잡수 싶은 거는 알아서 사 잡수십시오. 충분히 우리가 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쌀로 건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그 당연히 그게 맞는 거지. 그러나 이거를 그렇게 100년 동안 못하게 막은 것이 뭐냐면 이 사대부들이 뭐냐면은 그 공납의 대동법의 기준이 토지 면적당이란 말이에요. 곡물은 그 지역의 특산물이니까. 그러니까는 부자들은 잔뜩 내야 되고 이 서민들은 안 내도 돼. 그 대동법이라는 거야말로 민중해방운동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좋은 대동법을 누구나 뭐 남인 서인 뭐 북인 뭐 노론소론 갈 거 없이 다 반대하는 거야. 아주 정치적인 견해 있으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도 대동법 안 돼. 자기들의 그 기반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는 마크스가 무슨 4번 5단계서를 했지만 그거 다 개구라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서구 역사에만 그 해당되는 자기의 그 유물 번증법의 논리를 합법화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건 엉터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왕정이냐 민주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왕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노예제. 무슨 얘기냐면은 문명 인류가 문명을 향유하기까지는 노예를 필요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우리 뭐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노예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과거에는 못해요 공부를. 그러니까는 뭐냐면 히랍 사회에서 히랍에 우리가 이걸 본다면은 히랍의 직접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그러지만은 그 시대에 한 인구의 40% 이상이 노예였어요. 노예. 광범한 노예제를 전제로 해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이 봉건제를 거쳐서 근세에 오기까지
노예를 거느리는 거예요. 그건 지금 민주라고 하는 건 최초로 노예 없이 살자 이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자 이건데 이거는 이제 산업혁명이 그 노예의 노동력이라는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줬지만 또다시 산업혁명의 그 부를 독점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노예제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건 사실 요번에 우리 민족의 요번에 사실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민중이 더 이상 그런 보수적인 논리를 가지고는 민중을 억압하는 그런 논리로서는 이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새로운 우리 역사의 계기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노예제를 우리가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동속 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는 사실 노예제의 역사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이 양반 사대부 가문들이 모든 사색당파 전체가 뭐냐면은 이 제도를 유지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신역의 문제라는 건 이 군대를 나가야 되는데 군대를 나가면 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안 나가도 된다 그래서 그거를 군포라고 그래서 이 필로 대신 내거든. 군인을 안 가고 군포로 내는데 이 빌어먹을 뭐냐면 신역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조선왕조에서는 사대부 가문들은 다 면제였어요. 면제였어요. 어디든 면제가 있었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조선왕조는 이게 거덜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조선왕조는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지배 계급들이 합법적으로 통치한 국가니까 위기에 아니 군대를 안 가는 놈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났다 그럼 우리가 뭐가 일어났다 그러죠? 민중들이 의병을 일으켰다 그러잖아요. 의병이 거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게 유성룡이라는 탁월한 정치가가 뭐냐면은 이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면천법을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면천을 시켜준 거예요. 뭐냐면 의병에 가담을 하면은 너희들의 이 노예 신분을 면제시켜주겠다. 그러니까는 이 면천법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그 어마어마한 임진왜란을 성공적으로 민중이 다 의병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쟁 끝나니까 싹 없애버렸잖아. 배신을 한 거죠 국가가. 그러니까 30분 후에 뭐야? 30년 후에 병자호란이 났을 때 30분 후에 병자호란 났으면 너무 빨리 난 것 같아. 30년, 3, 40년 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의병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왕조는 완벽하게 노예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상층의 이 선비들이 통치한 국가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도 많은 주제를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지금 뭐냐면은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의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항상 멸시하고 이렇게 깔보는 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우리가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인류의 역사는 결국 그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노예제로부터 해가지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악센사이트라고 얘기하는 주축시대라고 하는 게 야스퍼스가 말한 건데 한 뭐 BC 6세기부터 AD 뭐 1, 2세기까지 사이에 엄청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도 그렇고 부다도 그렇고 뭐 공자도 그렇고 뭐 이런 분들이 키케로까지 네로이까지 우리나라에는 뭐 또 그 시대에 엄청난 인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이 악센사이트라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말하는 사실 휴메니테리안 아이디어 인도주의적인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 제기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도 인간의 평등을 말했고 어린애나 여자들에 대해서 똑같은 그 사랑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졌고 예를 들어 공자만 해도 유교무류를 말하고 교육에 있어서는 이 클래스의 차별이 없다. 누구나 다 교육받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맹자도 이니에지가 모든 인간에게 구유되어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다 얘기를 했지만은 이러한 이들의 어떤 이상 소위 말해서 사실 서양의 민주주의보다는 우리 동양의 이 민본사상이라는 게 더 뿌리가 깊단 말이야 사실은. 우리의 민본사상이.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사상으로서가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 제도로서 실현되는 데는 200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20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민주도 여러분 앞으로 200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민주라고 하는 거는 뭐 불란서가 우리보다 뭐 18세기 말기 때 이렇게 뭐 200년 앞서서 만들었다. 그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노예제 소위 왕정국가가 한 4-5천 년 우리가 체험한 데서 200년에서 거기서 누가 먼저냐 후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민주라는 거는 인류에게 모델이 없어요. 지금도. 의회 민주주의라는 게 확실한 건지 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과연 민주라는 게 뭔지 모른다고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민주의 민이 주가 된다는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새로운 실험 단계에 있는 한 200년의 인류의 실험을 가지고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러면서 막 가부터 얘기했다. 그 시기에 우리 민중은, 우리 민중은 최소한이 같은 시기에요. 똑같은 시기.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1, 2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시기에 우리 수훈 선생은 모든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시천조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정도가 아니죠. 인간이 God, you are God. 미국은 지금도 집회 전부 We trust in God이라고 했어요. 서로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속에서 우리 믿는다. 이 돈을, 이 통화되는 건 우리가 다 하나님에서 없는 우리는 그렇게 안 써요, 절대. 하나님 속에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교환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악센사이트 이 시기에 다 이미 사람들이 그동안 노예제를 거치면서 여기서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 의견들이 묵살되고 노예제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게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소위 사대부들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군역을 거부하고 공납 제도의 그 대동리를 거부하냔 말이야. 그럼 자기들은 일체 국가에다가 돈을 안 내고 막대한 착취를 해서 부를 유지하면서 그 권력만을 유지하겠다. 결과는 뭐예요? 삼종의 문란이고 그런 게 모두가 민중의 폐해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선 왕조 말기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파탄으로 돌아갔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라였으니까. 그나마 대원군이 제일 마지막으로 좀 응시응시 해봤지만 대원군 자신도 새로운 의회 민주주의라든가 국가를 새로운 방향으로 근대화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성리학적인 왕조 국가를 만든다는 일념에서 경복궁을 만들고 그러니까는 원성만 사고 서원 철폐를 했어도 그 서원 철폐를 하면 그 다음에 근대적 교육기관을 만들어야지. 그것만 없애니까 뭐냐면 선비들의 이 사대부들이 전부 지지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실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또 다시 고종이 등극을 했다는 건 또 다시 뭐냐면 민씨가문들이 세도 정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다 죽여버리고 남은 거는 이완용 같은 친일파밖에 안 남은 거라 이거야. 다 죽여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36년에 이 일제의 이 일제 강점기 비극을 경험하고 그리고 해방 후에 모든 역사는 뭐냐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암암리에 반공 친미 세력을 주축으로 해서 지식인의 뭐 이런 거 아주 근사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민중들은 이렇게 깔보면서 미국 가서 박사야 오고 뭐 한 사람들이 뭐 판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뭣도 되고 뭣도 되면서 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또다시 사족이 된 거죠. 경화사족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보수적인 견해가 이 사회의 주류인 것처럼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주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번 총선을 계기로 그러한 방식의 어떠한 보수적인 생각들은 이제 접으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하고 민중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박수를 확실하게 쳐. 이 괜찮은 자신 있는 그 강연이 나오시면 다리를 이렇게 떠시고 나는 그걸 봤죠 잠깐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오늘날 우리가 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500년의 그러한 비극 그리고 이 20세기에 우리가 겪었던 그 일제와 전쟁의 비극 그리고 해방 후에 끊임없는 이 정파 간의 무분별한 싸움들 그러면서 오늘까지 쭉 내려왔지만은 이 밑에 흘러있는 것은 고조선의 홍익인간의 그 가치가 면면이 이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왔다가 이제 개화를 하는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전 세계가 한국의 이러한 사태를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 공동체의 윤리에 의해서 모두가 절제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평화라고 하는 건 개체를 넘어서는 자기 절제가 없이는 평화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이 서구 사회에서는 우리를 보고 그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개인주의적으로 살아왔고 이권 중심이고 소비가 미덕이라는 개똥 같은 거짓말을 유포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그러면서 자본주의적 횡포를 정당화하는 그런 짓들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사태도 생긴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처란 건 뭐냐면은 조선 문명은 아직도 그러한 정합적인 그 자체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어떠한 건강한 미적 요소를 아름다운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여기다 내가 쓴 게 몇 구절이 있는데, 조선 왕조 500년은 비극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민족은 그 비극으로부터도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수확했다. 인내심, 양보심, 저항심, 정의로움에 대한 감각, 문명적 삶에 대한 섬세한 감각, 자연과 인간의 조화, 공동체적 협동, 미래의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 불굴의 투지, 자유에 대한 중용적 감각, 예술적 창의성 등 수 없는 가치를 거두어들였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이었다. 억압이었고 상실이었고 고통이었고 억울함 그 자체였다. 고조선은 시작이었고 고구려는 청춘이었고 고려는 장엄한 개화였다. 이 찬란한 문명의 성과가 조선 500년의 비극에 눌려 사라지는 듯 하면서도 민중은 멸절과 창조의 순환 속에서 미래적 가치를 끊임없이 창진시켰다. 그리하여 인류의 근대적 사유의 진정한 출발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동학을 꽃피웠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를 빨리 이제 끝내야 할 때가 됐는데, 내가 이 그동안 이걸 통해서 강의를 하면서 정말 내가 우리 승철이도 너무 고생을 했고 나도 고생을 했는데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러나 이 본 강의는 이 강의는 그야말로 내 혼을 쏟아부은 13회의 이 강의는 내 혼을 쏟아부은 강의였고 그리고 승철이가 너무도 잘 이렇게 받쳐줬고 그리고 오신 강사분들이 게스트분들이 너무 훌륭했고 그런데 결국은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우리 문명에는 이제 더 이상 보수가 설 자리는 없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걸 정치적인 견해로서의 보수라는 건 내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원리는 항상 변화 속에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우리의 인류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창조가 아니면은 쇠락.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중간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자기 시골에 가서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것도 그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 어드밴스라고. 내가 인기가 있다는 그 인기를 누리면서 가만히 있어봐야 그냥 병신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여기도 나와서 우리가 같이 토론도 해보고 소통을 해봐가지고 어떤 이 민족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역사의 이상의 비전을 과거의 시점에다가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과거 없었고 다 하나님도 없었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에다가 항상 그러니까 이 서양 문명이 오늘날 이런 비극적인 현실에 오게 되는 것도 뭐냐면은 그레코로망의 그 히랍의 조각이라든가 히랍의 그 완벽한 그 밸런스된 어떠한 그 히랍인들이 추구해 놓은 에로스적인 그러한 뷰티, 이데아적인 뷰티를 모델로 계속 카피만 해온 거거든. 그러다 겨우 19세기 말기에 인상파 화가 나오면서 그런 걸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이 비극이 뭐냐면은 송시열 같은 사람들도 훌륭한 은진송 씨 저 내가 존경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문제점 정조도 마찬가지고 문제점이 뭐냐면은 성내학적 이상이 과거 어느 시점에 고성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만 가지고 모든 그러니까 시위가 변하고 노예제도 붕괴되고 지금 모든
사림들도 이런 개판이 되어 가는데 그런 쪽으로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만들어서 역사를 재건해야 할 판에 조선왕조의 선비들은 그 기득권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버텼단 말이야. 자멸한 거죠. 자멸한 거죠. 뻔한 거예요. 역사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멸망한 왕조는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역사 창조적인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기준은 뭐냐면 평화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떠한 이념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돼. 끊임없이 해방되어야 돼. 그래서 모든 이념을 거부하고 그래서 앞으로 남북의 평화가 이룩되어야만 남북의 교류와 화해가 이루어져야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을 설득시켜가면서 이제는 우리 역사가 우리 스스로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과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두고 미지의 미래에 두고 우리가 힘차게 같이 화합해서 나가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